프레드리 바바로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건가? 그렇다면 술 한 잔씩 더 돌리기. 세 잔쯤 돌린다면 더 좋겠지. 자네도 알다시피 이건 대단한 이야기니까 말이야. 게다가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스케일이 큰 사람이었어. 바바로사는 대식가에다 야망도 대단했고 빨간 턱샘이 멋있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자네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닐 거야. 그 정도가 전부인가 싶겠지.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겠지.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없었고 반목을 거듭하는 도시국가들만 있을 뿐이었지. 이들은 통일 제국보다는 느슨한 연방 체제에 관심이 더 많았다네. 하지만 바바로사는 신이 자신을 황제로 선택했다고 믿었고 신성 로마 제국이 과거에 누렸던 영광을 재현하려 했었지. 그러기 위해 모든 독일 왕족들을 물리쳐야 한다면 그렇게 했을 걸세. 바바로사는 유럽의 폭군으로 불렸지만 외교에 대한 재능도 전사로서의 능력만큼 뛰어났었지. 그는 단순히 무력만으로 독일을 통일한 것이 아니야. 국내 평화령이라는 법령도 제정했고 추수기 이후에 곡식 가격을 안정시켜 기근을 줄였다네. 얼마 되지 않아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강한 지역이 됐지. 신성 로마 제국은 크게 번성하여 빠른 속도로 영토를 넓혀나갔지. 제국은 전성기를 맞았고 인구도 크게 늘어났어. 게르만족은 숲을 벌채하고 습지를 개간하고 바다를 매립하여 땅을 만들었어. 하지만 땅은 계속 모자랐지. 제국의 국경을 넓히기 위해서 폴란드의 광활한 영토를 제국 내로 통합할 필요가 생겼어. 폴란드를 침공하기 위해 바바로사는 그의 봉신 중 세력이 가장 강한 사자왕 헨리를 불러들였어. 헨리는 색소니의 왕자였고 그가 소유한 궁전은 황제의 궁전보다 화려했다고 하더군. 물론 그는 바바로사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어떤 이들은 사자왕 헨리 자신이 황제가 될 야심을 갖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 사자왕 헨리에게 폴란드 침공을 명령함으로써 바바로사는 그의 충성심을 시험해본 것이지. 당시 반역자 처형 관습대로라면 헨리는 능지처참 당할 운명이었지. 하지만 바바로사는 강력한 동맹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에 자신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사자왕 헨리를 공식적으로 사면했어. 놀랍게도 헨리 역시 동의했지. 독일은 통일도 했고 사자왕 헨리의 반역도 제압됐지.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어. 칼 대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제국은 이탈리아, 특히 로마의 소유권을 주장했지. 로마 교황은 제국의 궁극적인 권력이 황제가 아니라 교권이라고 믿고 있었어. 바바로사는 그런 교황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직접 또 한 명의 교황을 내세웠지. 하지만 두 명의 교황이 서로를 파문시켰기 때문에 이 계획은 제대로 들어맞지 않았어. 결국 바바로사는 다시 한번 무력을 통한 정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교황이 자신의 말은 듣지 않더라도 2,000명의 게르만족 기사들이 이탈리아 반도로 쳐들어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지. 북부 도시 중 가장 큰 밀라노는 사실상 룸바르디아의 수도였어. 밀라노의 영주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데다가 매우 호전적이었지. 바바로사는 밀라노를 점령하여 이탈리아 도시국가, 특히 로마에 있는 교황에게 본보기를 보이기로 마음먹었지.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했어. 그것은 오직 프레드리 바바로사만이 신성 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라는 것이었지. 바바로사는 밀라노 시민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어. 한 번은 공성전 도중 협상을 시도한 사절단이 왔는데 바바로사는 6명의 이탈리아인을 도시로 되돌려 보냈어. 그중 5명은 눈을 파내어버렸고 나머지 1명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코를 잘라내버렸지. 북부 이탈리아는 참혹하게 파괴되어 제국의 수중에 떨어졌지. 하지만 이탈리아는 항복하지 않았어. 오히려 밀라노가 함락됨으로써 이탈리아 도시들은 바바로사를 더욱 증오하게 되었지.
바바로사의 기사단이 주둔하는 동안에는 평화가 유지되었어. 하지만 황제는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는 없었어. 바바로사가 이탈리아를 방문할 때마다 독일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독일로 돌아가면 이탈리아인들이 음모를 꾸미곤 했지. 밀라노는 함락됐지만 나머지 이탈리아 도시들은 바바로사를 무찌르기 위해 롬바르드 연합이라는 동맹을 결성했어. 이탈리아를 신성 로마 제국에 편입하려면 롬바르드 연합 소속의 도시들을 차례로 점령하는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바바로사에게는 숨겨진 무기가 있었어. 그것은 바로 사자왕 헨리와 그의 정예 부대였지. 사자왕 헨리는 바로 영국으로 추방됐어. 재력과 군대를 빼앗긴 헨리는 바바로사에게 더 이상 근심거리가 되지 못했지. 여섯 번에 걸친 이탈리아 침략 끝에 바바로사는 결국 알프스를 넘는 것을 포기해버렸어. 양측은 결국 콘스탄츠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전쟁을 마무리했지. 이 조약은 황제와 교황이 동등하다는 것을 공표하는 내용이었어. 잠시 평화가 지속됐지만 교황이 사망하자 이 평화는 깨져버렸어. 새 교황은 황제와의 권력 다툼보다는 남쪽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관심이 있었지. 자네도 알겠지만 이 시기 유럽인들은 성지에서 내몰렸었어. 또 한 번의 십자군을 출범해야 할 시기였던 것이지.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바바로사에게 충성을 맹세했어.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지. 팔레스티나의 십자군 국가는 무너졌어. 살라딘이라는 사라센족 지도자가 대부분의 십자군을 성에서 쫓아냈고 교황은 성지를 되찾기 위해 새로운 십자군을 모집했지. 놀라운 것은 그동안 교황과 권력 다툼을 벌였던 바바로사가 새로운 십자군에 참여했다는 사실이네. 프랑스의 필립왕과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는 이미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어. 하지만 바바로사의 군대는 훨씬 큰 규모였기 때문에 유럽에는 수송할 만한 함대가 없었어. 황제의 군대는 지상을 통해 콘스탄티노플과 투르크족의 영토를 거쳐 예루살렘의 집결 장소로 진군할 수밖에 없었지. 콘스탄티노플은 비잔틴 제국의 수도이자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중 하나였어. 바바로사의 군대는 긴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비잔티움에서 휴식을 취하고 보급품을 재정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 바바로사의 군대는 7월의 무더위 속에서 바위산을 넘어 수백 킬로미터를 진군했지. 그래서 걱수강에 도착했을 때 모두들 기뻐 날뛰었지. 바바로사 역시 갑옷을 벗지도 않고 차가운 강물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렸어. 믿기 어렵게도 바바로사는 그의 부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익사하고 말았지. 어떤 이들은 황제가 금속 갑옷을 입고 있어서 헤엄칠 수 없었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67세 고령이었던 그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라고 했지. 사인이 어쨌든 바바로사의 십자군은 1190년 7월 10일 진군을 멈췄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지. 바바로사의 병사들은 사기가 크게 꺾였지. 어떤 기사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다른 이들은 신이 자신들을 버렸다면서 사라센족에게 합류하기도 했다더군. 몇몇 기사들은 유럽으로 되돌아가는 선박에 몸을 싣지 않으려 했지. 위대한 바바로사의 시신은 강에서 건져져 식초에 절인 다음 곡식통에 봉인됐지.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는 십자군에 합류할 수 없게 되었어. 그래도 작은 승리의 기회는 남아있었어. 살아남은 기사들은 바바로사의 시신을 예루살렘으로 모셔갈 것을 맹세했지. 비록 목숨은 잃었지만 황제는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으니까. 아더 왕에서 바바로사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왕들에게는 조국이 원할 경우 다시 돌아온다는 전설이 따르곤 했어. 잠시 잠든 황제에 관한 신화나 전설은 게르만족의 민속 설화에 이어져 오고 있네. 신성 로마 제국은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 예전처럼 약소국들이 모인 허술한 연방으로 되돌아가고 만 거야. 어떤 이들은 바바로사의 통치가 실패작이었다고 말하지.
하지만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제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인류에게 훌륭한 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사자왕 헨리는 어떻게 됐을 것 같나? 바바로사가 숨을 거두자 그에게는 더 이상 신성 로마 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이유가 없었지. 하지만 난 이제 노인이 되어버렸어. 도대체 내가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나?